자, 허망한 것은 공하다. 38페이지 봅니다. 허망한 것은 공하다. 당연한 것이죠. 허망은 존재하는 게 공이에요. 공하다가 이제 공이다라고 한다 그러죠, 저는. 허망한 것은 공이다. 없는 것이다. 공이다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자문, 허망한 마음에는 원래 수술의 바탕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불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무엇을? 망심. 그 허망한 마음엔 원무자재, 원래 자체, 수술의 그 바탕. 그 바탕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금이 가고야. 지금 이제 그걸 깨쳤어요. 지금 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최초의 모습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도 온전한 깨달음을 이룬 것이니. 자, 망심기시야, 망심기제. 금이 가봤지. 지금 이제 깨달아. 무엇을 깨달았냐? 망심기시. 허망한 마음이 축 일어날 때에 무유초상이야, 무유초상. 무유초상. 최초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최초의 모습이 없다라고 깨닫는데 이 소리는 그 실체가 없는 걸 깨닫는다 그 소리예요, 보면은. 무유초상이라고 하는 말은. 망념이 탁 일어났을 때 단지 알아챌 뿐그 실체가 어떤 모습 자체가 고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지, 보면. 안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냥 알 뿐이에요, 보면은. 금이 가고야. 딱 알았을 때, 즉, 전성진가야, 전성진가. 그것도 온전한 참다운 깨달음을 잃은 것이니. 처음 모습이 없다. 이 소리는 우리가 흔히 처음 모습은 무명이라 그래.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건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냐. 실체가 있는 줄 잘못 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요. 집착을 일으켜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에 이제 놀아나, 중생들은.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촥 일어날 때 실체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걸알 뿐, 거기에 끄달리지가 않아. 끄달리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끄달려서 일으키는 분별심이 없어요. 그 분별심을 망심이라 그래, 보면은. 또, 험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 법이 무유초상이야. 무유초상. 어떤 모습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즉 전성진가이라. 곧 거기에서 온전한 진가, 참다운 깨달음을 이룬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차진각상, 이 참다운 깨달음을 이부 수망견유야. 탁 이제 알았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망념을 따라서 구견이야. 다 함께 버려야 합니까? 아마 위당시종 건립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을 지내야 합니까? 건립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네요. 답변하기를 인망설진, 망념이 있어서 망념과 상대되는 개념, 진각을 설하는 것이지. 진각을 설하는 것이지. 참다운 깨달음을 설하는 것이에요. 참다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자상이야. 자체의 모습이 없는 것이다. 종진 기망, 참을 쫓아서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니, 참다운 깨달음에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 망체 본이야. 그 망념의 그 바탕은 본래 비어 있는 것이다. 망기 기공인데 그 망념이 이미 텅 비어서 공으로 돌아갔는데, 공이 되었는데, 공이 된그 자리에 진력불립이야. 참다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다가 화두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화두를 타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화두를 타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화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주객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네요. 주객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주객이 하나가 됐다가 화두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도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 텅빈그 마음자리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건 깨달아야 그런 마음자리가 드러나서 본인이 아는 그 암만 남아있는 것이지. 깨달음만 남아있는 것이지. 이 깨달음이 스스로 자신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할수 없어요. 그 자리에는 보면은. 그래서 망념이 일어났을 때, 망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고 깨달았다 이 소리는 주객이 사라졌다 소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이것이 깨달음이라 이걸 따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망념이 있어서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그런 표현 쓴걸 가지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뭔가 탁 눈앞에 볼수 있듯이 잡을 수 있듯이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허망한 것은 공이지만 진짜 공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것 같으면 공과 하나가 돼서 주객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 돼요. 무생과 무상의 이치. 그랬네요. 무생. 무생, 그러면은요. 무생사. 무생멸. 요 말을 하나 더 갖다 붙이세요. 무생. 생겨나는 것이 없으면 멸하는 것이 없어요. 생겨나는 것이 없으면 죽는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생사, 무생멸을 무생으로 줄여 쓴 거예요, 무생으로 보면.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이 없고, 생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어요. 그걸 무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상 보면은. 그래서 무생이나 무상은 공의 다른 표현이에요. 공의 다른 표현. 공의 다른 표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진여할 때 참으로 공으로서 여여한 자리를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 진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여가 되겠죠. 보면은 그 여여한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어떤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에요. 보면은 여여하기 때문에 어떤 게 생겨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에요. 보면은. 다 같은 말입니다. 묻기를 진심절적이야. 참 마음은 자취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진가,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있을 때 그하고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각이 탁 이루어지는 순간. 참다운 깨달음이다 이런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보면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다운 마음, 그걸 또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심절적인데 참다운 마음은 자취가 끊어졌고 이출유 뭐야? 그 참마음이 돌아가는 그 이치는 출유 뭐야? 유에 걸리지도 않고 무에 걸리지도 않아서 유무를 벗어나 있어요. 보면은 유무를 띄워놓고 자취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운하교정 어떻게 가르침 가운데에서 무생과 무상의 뜻을 광범하게 설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무생 무상은 아무것도 없고 있다 없다도 초월한 그 자리를 어떻게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보면은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방편으로 보면은 그 분야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생의 개념 들어오세요? 무생의 개념 들어오세요? 무생사심, 무생멸심.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생사심, 무생멸심. 요거는 또 무심이라고 하는 말도 같죠, 보면은. 그 무심이 진심도 되고. 진심 직설해 보게 되면 그두 번째 달래인가 제목이 진심이명이라. 진심 참 마음에 대한 다른 이름들.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도 쭉 나열을 해요, 보면은. 근데 그게 끝이 없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간략하게 요기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일심짐은 미묘한 거야. 차, 그걸 또 우리 일심이라고. 일심이나 짐이 같은 말이에요. 진심이라고 하는 그 한마음.
그 한마음으로 가는 길은 미묘한 거야. 참으로 미묘해서 나은 거야. 끝까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진심이 일심에는 공덕주비야. 부처님의 공덕이 두루두루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사원통이라. 이치에도 현상에도 원통이야. 오롯하게 착착 다 통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사원통이야, 이사원통. 그렇기 때문에 지혜 한 궁이야. 그 아르마르 지혜로서는 한 궁이야. 그걸 다 하기가 참으로 드물어. 어려워 보면. 왜냐? 분별불급이야. 아르마리 그 분별로서는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요런 표현 이해 지금 되세요? 우린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성불합시다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보면. 부처님 되는 게 우리의 꿈이자 목표예요, 보면은. 꿈이자 목표예요, 보면은. 그러면 중생이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생의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중생의 시비 분별하는 마음은 그 근을 따지고 올라가서 보면 무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명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명이 타파되어야 부처님 마음을 알수 있지. 중생의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혜 한 궁이야. 지혜, 중생의 아르마리로는 무명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 궁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드물단 말이야. 드물은 아예 없는 거지,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분별, 그런 분별심으로는 불구하고 미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이 무상, 이런 자리를 지목하여서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응? 이런 자리를 지목해서 무상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무상은 어떤 모습도 없는 거야. 사라진 거예요, 보면은. 육조 스님이 개송을 설명하실 때, 예? 가르침을 쫙 설파해가지고, 내가 무상계를 설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하죠. 그 무상계가 이 무상자를 쓰는 거예요. 무명이 타파돼서, 시비분별이 일체 없는 자리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개송이 무상계 보면은. 그게 목이 무상, 이런 데를 지목해서 무상이라고 하는데, 실무유법 가치 무상지명이야. 사실 그 자리는 무상이라고 칭할 그런 법도 없는 자리지, 보면은. 이 자리를 가리켜 무상이라고 하나, 목이 무상이나, 진실로 무상이나, 이런 붙일 만한 어떤 법도 없고, 우리가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개념을 그렇다 그렇게 알지만 딱 갖다 붙일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진실로 무상이라 이름 붙일 만한 가칭 무상이야. 어떤 법도 없고, 어떤 법? 실무유법. 실로 무유법, 어떤 법, 어떤 법이냐? 가칭. 무상이라고 지명.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명장 무생이야, 명장 무생. 또 무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영무유법 이현 무생질이야. 이 무생이라고 하는 법은 무생의 이치로 탁 드러낼 그런 법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공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야.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면. 그게 무생과 무상이지. 결국 무생과 무상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 아셔도 돼요. 너무 많이 제가 일러드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호환이 돼야 돼요. 이게 호환이 쭉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한 목에 쫙 들어오면 그때부터 글로 보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보면은.